비정상적인 등록 상태입니다. 배우 박수진의 인큐베이터 특혜 논란과 관련해 글을 올렸던 게시자가 추가 글을 올렸다. 박수진을 향한 악성, 댓글을 달지 말라는 당부였다. 28일 오후 게시자는 한 온라인 커뮤니티를 통해 너무 오랜만에 소식을 전합니다라고 시작하는 글을 게재했다. 지금 보이스웨어로부터 인증서를 발급받으시기 바랍니다. 게시자는 저번 주에 저의 지인들에게 연락이와 연예인 인큐베이터 관련 글이 실시간 검색 1위로 뜨는데 저의 글과 관련이 있는 것이 아니냐고 묻더라고요 라며 제가 출장도 있고 아이도 아픈 날 그런 톡을 받았어요. 설마 내 글 갖고 회자되진 않겠지 하며 대수롭지 않게 여기고 주말에 네이버 쪽지함을 보니 박수진 씨가 사과하고 싶으시다며 저한테 번호를 남기셨더라고요. 그때까지도 전 사실 예전에 뉴큐에 같이 있었던 연예인 박수진 씨일까 하며 긴가민가 한 마음에 문자를 보냈더니 전화가 왔어요 라고 했다. 등록해주세요. 그는 자신이 예전에 쓴 글을 박수진이 읽었다면서 사과하고 오해를 풀고 싶었다고 했다고 밝혔다. 뿐만 아니라 박수진이 인큐베이터 세치기, 도넛 사건, 부모님 연회, 매니저 등 논란이 있던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했다고 밝혔다. 등록을 부탁드립니다. 게시자는 이번 일과 관련해 병원의 관리에 문제를 삼고 싶다고 했다. 또한 논란이 된 박수진 세측에 대해서는 이와 관련한 글을 쓴 적이 없다고 했다. 단, 예전에 썼던 글의 매니저